아, 준비 안 했어? 준비 안 하면 안 되는데, 그치? 그누. 오늘 몇번할 차예요, 그누? 어? 까먹었어요. 오. 그럼 안 했단 얘기다, 그치? 아, 했습니까? 했는데 몇 번인지 까먹었다? 알겠습니다. 7번 했어요, 7번. 자, 그래서 얘는? jam. Jam. 그럼 얘가 jam 된 이유는? J는? J는 무슨 소리 한다? J는 J, J는? J 소리 나고. 얘는 뭐 중에서? 아이고, 에이, 에, 아, 어 중에서 에 됐고, M은 M이 무 소리 나죠? 무 소리 합쳐서 잼 됐네요. 알파벳 이름은 뭐죠, 근데? E 합쳐서 뭐 된다? 잼 된다. 잼. 오케이, 그래서 소리는 잼 쓰는 방법은? 네? 글자 이름 불러줘야지. J, A, M. 모여서 뭐가 됐다? Jam. 잼.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알파벳 이름. 알파벳 이름. 알파벳 이름 한 글자. 네, J. N 여기 있고요. 이 글자는 이 글자랑 다른 것 같으니까 N은 아니고요. 또 까먹었다. U라고요. JUMP. N하고 U하고 아직도 헷갈립니다. 그쵸? 언제 안 헷갈리게 될지 궁금합니다, 선생님은. 오케이. JUMP. 모여서 무슨 소리 하던가요? 제이 A가 아니고 JUMP고요. 모여서 무슨 소리 하던가요? 모르겠다. 오케이. 점프죠, 점프. Jump. Jump. 얘가 점프 된 이유. J는 항상 J. 오케이. U는 뭐 중에서? 뭐라고? U는 뭐? U, U, 어. U는 뭐? 중에서? 어 됐죠. 그 다음에 M은 M, P는 P 합쳐서 Jump. Jum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소리 Jump 쓰는 법 글자 이름 불러줘야죠. 라는 글자가 있나요? 제이 그 다음 유 M P 모여서 점프. Jump.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알파벳 이름 르라는 알파벳이 있나요? 엘 LION 뭐라고? 이 모여서 내는 소리? 라이언 뭐라고요? 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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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가 lion 된 이유, L은 항상 르? 어. I는 뭐 중에서? I, 이, 어 중에서 뭐 됐어요?
I. 그 다음, O는 뭐 중에서? 오우는 뭐 중에서? 오우, 오, 아, 어. 오우는 뭐 중에서? 오우, 오, 아, 어. 오우는 뭐? 내가 그렇게 하냐? 오, 어, 아, 어. 이렇게 합니까? 내가? 오우, 오, 아, 어. 어가 우악어가 아니고, 어가 무악어가 아니고, 오우, 오, 아, 어. 중에서? 어, 얘는 네 합쳐서 라이언. 라이언. 여기까지 소리. 얘는 라이언. 그래서 소리 라이언 쓰는 법. 라는 글자는 없습니다. 글자 이름 가르쳐 줬어요. 그렇지. 그렇지. 합쳐서 라이언. 라이언. 오케이, 잘했고요. 오케이, 알파벳. 오케이. 이. 유? 이건 여기 있고요. 다들 그래요. 뭐 알았는데 대답 못하면 그건 모르는 거지. 알았는데가 아니고 그냥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고 다음번에 알아야 되겠죠. Why? Why? 이건 뭐였더라? L. 얘는 뭐였더라? U 얘는 N P 그래서 얘는 뭐라고? G 네? J? G Why? Y 대문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옷을 보고 뭐라 그래요? 와이셔츠라고 하죠. Y자가 있으니까 와이셔츠라고 한다고 그래서 얘가 그래서 Y라고요. 대문자 Y, 소문자 Y. 그래서 알파벳 다시 K E Y K, E, Y. 모여서 무슨 소리 내던가요? KY 키 키 키. 그래서 이번에 EA가 무슨 소리나 무슨 소리가 된다 했더라. EA는 뭐나 뭐. EA는 뭐? EA. EA는 뭐 또는 뭐가 된다? E 또는 에. EA. 그러면 EY는 뭐 되는 것 같아? EY가 무슨 EY 소리를 냅니까? 이게 다 합쳐서 뭐였어? Key가 되려면 K는 크고 EY는 E. 그래서 EY는 뭐가 된다? 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Key가 된 겁니다. 키 됐습니까? Key. 소리는 Key. 쓰는 방법은 K. EY가 그래서 뭐 된다고요? E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글자 이름 J.
G U M N P F. 오, 좋아요. 열심히 하고 있네요. 그 다음 알파벳 Z 알파벳 J A I J E T. 그렇죠. 모여서 내는 소리? Jet. 그렇죠. J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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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Jet. Then U. J는? J. J. E는 뭐 중에서 뭐? E. E. A. O. E. A. O. E는 뭐? E. A. O. E는 뭐? E. A. O. 중에서? 그렇지. 그 다음에 T는? T. T. 합쳐서? J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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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네. 오케이. 훌륭하네요. 소리? Jet. Jet. 쓰는 법? J. J. E. E. T. T. 합쳐서? Jet. Jet. 오. 근우. 훨씬 잘하고 있어. 옛날보다. Jet.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알파벳 L E M O U N L E M O N 뭐라고요? L E M O N. 오케이. 모여서 무슨 소리 내는 거예요? Lemon. 그렇지. 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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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레. 레. 얘는 번. 그럼 얘가 레 된 이유는 L은 L. 소리 내는 거 네. 그렇지. 자, 얘를 정확하게 쓰면 으 소리는 힘없기 때문에 작게 쓸 거고요. 이렇게 쓸 거야. 으를 그러면. 자, 이는 뭐 중에 뭐 E, 에, 어 중에서 에. 그렇지. 그래서 레가 됐고요. M은 M. 브. O는 뭐 중에 오. 오는 뭐? 오, 오, 아, 어. 오, 오, 아, 어. 오는 뭐? 오, 오, 아, 어. 중에서 힘 빠져서 뭐? 뭐? 애는 네. 합쳐서 레몬. 레몬. 한국 사람들은 레몬 이러죠. 레몬. 한국 사람들은 아, 어? 레몬. 어? 레몬 먹어봤어. 먹어봤어. 와우, 대단한데. 레몬. 먹을만 하던가요? 진짜 못 먹겠어. 자, 그래서 소리는 뭐였고? 소리는? L. 아니, 다 합쳐서 소리는? 레몬. 레몬. 쓰는 방법은? E. 그렇지. M. 오. N? N은 얘 아닌가? O 소리. 아, O, M 하고, 그렇지, 여기에 O 있어야지. 그렇지. 됐습니까? 그래서 합쳐서? L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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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 알파벳? K, K, I, N, G. 그렇지, K, I, N, G. 모여서 무슨 소리 내는가요? 오케이, 들어볼까? King. 아,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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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새로운 거 알려줄 게 있는데요. 저 얘부터 봅시다. K는 항상 K. I는 뭐 중에서? I. I는 뭐? I, E, O. I는 뭐? I, E, O. E는 뭐? E는 뭐? I, E, O, E, A, O,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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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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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O, I, E, O, I, E, O, E, A, O. 그래서 I는 I, E, O 중에서 key.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는 key. 자, NG는 붙어 다니면 응 됩니다. NG는 뭐? EA는 뭐? EA.
EA는 뭐? EA. EA. NG는 뭐? 응. 그래서 합쳐서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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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래서 소리는 King. King. 쓰는 방법은 K. E. I. I. 그 NG. NG는 뭐? K. 오늘 처음 가르쳐줬어. NG가 응된다는 거. 앞으로 다섯 번 더 가르쳐 줄 거예요. 그 전에 익혀 보세요.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Q. 알파벳. KID. KID. 뭐에서 내는 소리? KID가 Kid. 그렇지. 뭐라고요? 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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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Kid than you. K는? I는 뭐 중에서? I, E, O. I, E, O 중에서? K, E. E. D는? D. D. 합쳐서? Kid. Kid. Kid가 뭐였지? Kid. 어린이. K. 소리? Kid. Kid. 쓰는 법? K. E. D. 드라는 글자는 없고요. 나왔다. D. 근데 틀렸네요. 아, K I. 네. 아. 이거였죠. 아, K K I D. 알파벳. L A K E. L A K E. 뭐에서 내는 소리? Lake. 그렇지, Lake. Lake, Lake. 그럼 얘가 Lake than you. L은 L, O. O. A는 뭐 중에서? A, E, A, O. A, E, A, O 중에서 A. 그렇지. A. K는 K. 끝에 오는 E는. 자, 끝에 오는 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게요. 끝에 오는 이는 소리가 안 나죠? 네. 그럼 할 일이? 없어요. 그럼 심심? 네. 심심해서 그래서 건너 건너집에 갑니다. 건너집 가는 거 아니고요. 네. 건너 건너집 가서 야, 같이 놀자. 네 이름 뭐니? 이러면서 얘가 얘한테 물어봐요. 네. 예? 나 심심해. 할 일 없어. 건너 건너집 가서 네 이름 뭐니? 그랬더니 얘가 지 이름 뭐래요? A. 그래서 A가 무슨 소리 나게 됐다? 네. A가 무슨 소리 나게 됐다? A. 그래서 얘가 심심해서 같이 놀자고 이름 물어봤기 때문에 얘가 지 이름 소리가 나는 거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 소리 난 거예요. 끝에 오는 E가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건너 건너집 가서 이름 물어봐요. 그래서 얘는 자기 이름 소리를 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 합쳐서 뭐가 됐다? Lake. Lake. 그렇죠. Lake. 무슨 뜻이에요? 호수란 뜻. 오, 그렇죠. 오, 그렇죠. Lake. 자, 소리가? 소리가? Lake. Lake. 쓰는 법? L. 어, 그래, 천천히 해. 선생님 기다려 주니. L. 그렇지. L. E. 그렇지. 오케이. 훌륭합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뭐냐? 다음 시간에는 오늘 몇 호였죠? 7호였죠? 네. 오늘 책 몇 호 하는지 보자. 오늘 8호 심호 한 번 더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늘 장수기 때문에 이정도 한 번 더 하고요. 오케이. 예빈이. 아, 예빈이란다. 예은이. 이제 선생님 슬슬 아는 것 같아, 이름. 근데 한 번만에 말 못했어, 또.